과학 철학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방 안에 들어있을 때 연구하는 걸 철학이라고 하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연구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500년간 선비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선비들도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안에 음양오행의 법칙이 새겨져 있어요.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이 밖으로 펼쳐지면 그대로 똑같이 이 절대계에 있는 대로 현상계에서는 일어나요. 이게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됩니까? 모르죠. 원래 하나인데요. 우주가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어떡합니까? 안에 있는 건 반드시 밖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안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그릴 때 이걸 그리는 거지, 이걸 그리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는 우주가 나온 위대한 씨알이라고 해서 태극이라고 하는 건데, 태극 안에 음양이 똑같이 선명하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새겨져 있잖아요. 그럼 현상계에서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아침이 있으면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것처럼 항상 똑같아요. 하루건, 1년이건,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음양의 법칙, 이거를 갖다가 주자가 이 원리의 근원적인 측면이 있고, 원리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원리의 작용도 개별 구체적인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우리가 만나는, 지금 요 떨어지는 요 놈들. 여기에 적용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의 세계는 형이하의 세계고요. 개별 구체적 사물과 보편적 법칙이 다 형이하의 세계라고요. 그거에서의 근원이 이 초월적인 절대계의 세계고요. 절대계는 시공 안에 작용을 안 하니까, 안 보이니까. 작용을 하면 이미 형이하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개별 구체적 존재들과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우리 눈에 목격이 돼요. 보편적 법칙은 목격은 되는 거 아니지만 추측이 가능해지죠. 근데 시공 너머에 작용하지 않을 땐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나 상태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마음에서 실험해 보실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내 마음은 참나 상태에 있으면 더이 이니에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 여기에는 이니에이지의 의미도 있죠. 사랑, 예절, 정의, 지혜. 이게 그대로 실험되는 게요. 우리 에고가 참나랑 함께 돌아갈 때는요. 더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정의감과 공감 능력과 시비 판단 능력과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수용 능력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즉, 이 절대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면 이 에고도 변해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마음은, 철학은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연구하기가 쉬워요. 객관적으로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데, 철학은 지금 내 마음이 저차원적 원리로 돌아갈 때는 파악이 안 돼요,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욕심으로만 돌아갈 때는 고차원적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인문학을 우습게 알기 쉽습니다. 뭐야, 그냥 사람은 꼴린 대로 사는 거지, 무슨 이니에이지가 어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마는 거지. 이니에이지가 어딨어서 사람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로 볼땐 영성지능이 낫다는 거고, 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로고스가 저차원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에 오면은 어떤 차원의 로고스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사람 이 인격이 달라집니다. 이게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이에요. 과학은 쉬운데, 물질 세계는 쉬운데, 철학이 어려운 이유가 자기 영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어떤 로고스가 있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의 개인적 차원만 보고 계시다는 것은 보편성을 못 찾고 계시다는 거지, 인문학 공부가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사물 속에서 여긴 법칙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과학도 처음에는 법칙이 없는 것 같았지만 찾으니까 계속 있죠.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마음도 똑같대요. 찾아보니까 안에 누구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이 절대계 차원에 가깝게 마음을 몰고 가 봤더니 어느 종교고 어느 철학이고 명상을 하게 되면 똑같이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내 마음에서 작동하더라는,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런 걸 실험해 보면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실험해 보면서 공식을 찾아내는 거라 철학이 어렵습니다. 일단 찾아내고 나면 확실해요. 어떤 상태건 명상만 하면 여러분은 이니에이지에 맞게 변해요.
끝없는 실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인가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철학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관적 영역 같죠. 남한테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 말, 행동을 통해 이니지를 계속 보여줘도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이 또 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해요.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너가 당해도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시면 아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나 좀 먼저 잘하지. 저런지 모르겠다. 왜내 마음을 몰라주면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알아보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 돌아가는 거를요, 그 공식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게, 이게 과학, 이 보편적인 학문이 되게 참 어려운 철학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지금 똑같이 그 방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당한 거 남한테 안 했으면, 남이 나한테 또 먼저 그렇게 해줬으면, 요걸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잘 찾아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찾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경영하면 이게 자연은 절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노력을 해야만 보편적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고, 노력을 해야만 참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데아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이 현상계 안에서 보편적 원리가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죠.